주겠다. 그래. 하사하오니. 하사하오니. 만극하옵니다. 아, 센터 좀 맞추자. 왜? 왜? 안 돼! 안 돼! 백구 아니야? 109라고, 아. 아니야, 근데 숫자로 하면 좀 그러니까 백구로 하자. 나름 실컷 열심히 형들 머리 써가지고. 앞에는 109 앞에 써라. 앞에 109 써. 앞에 꼭 109 써라, 잉. 109. 죄수번호 109. 죄수번호 109. 혹시 맞다, 뭐. 백구. 백구 선생 오셨습니까? 와, 근데 진짜 이번에 우리랑 같이 여행하려고 또 바쁜 스케줄을 또 쪼개가지고 막 그렇게 쪼개진 않았어. 아니, 그게 쪼갠 거지. 어디? 문경? 문경에 있다가 왔지. 우리가 맨날 이렇게 좀 뭔가 말로만 좀 이렇게 좀 가자 막 그러니까, 가자 언제 가나 막 이러고 있었다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전날에 좀 설레긴 했어. 나 사실 전날에 잠 잘 못 잤어. 나도 3시간 잤나? 응. 제주도 안 간 게 신의 한 수. 제주도 가서 형식 못 왔어. 나 못 왔어.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. 여기니까 나도 이제 막 최대한 있다가 갈 수 있는 거지. 그러니까 난 그게 너무 기억에 남거든. 우리 그 제주도에서 그때 그래. 그때 내가 군대 있어서. 그래, 요트도 탔잖아. 그때 태영이가 내가 형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게 있다고. 뭔데? 일단 가래. 가재. 요트가 있는 거야. 자기 빌려놨대. 서프라이즈 참 좋아해. 근데 지갑을 안 갖고 와가지고. 그러니까 예약은 한 거야. 예약은 했는데. 예약하고 계산은 내가 있어. 지갑은 안 갖고 온 거야. 그러니까 형들을 위해서. 야. 생색은 지가 내고. 야. 진짜 서프라이즈인 거지. 진짜 서프라이즈. 서프라이즈 두 번 한 거. 두 번 놀랬지. 놀래고. 서프라이즈 앤 서프라이즈. 아, 깜짝 놀랐어. 나 진짜 그때 그러다 사진 찍은 거였어. 그래서 얘가 편집해가지고 나 같이. 아니야, 형이 그거. 형이 편집한 거야? 내가 그거 이제 해서 붙여준 건가? 그걸 뭐라고 그러지? 포토샵? 그 유기를 이렇게 내가 따가지고 일일이. 형이 포토샵으로. 아, 맞아. 아, 형이 따가지고 포토샵 그런 것도 잘해. 그러니까 나 깜짝 놀랐어. 나 엄청 웃었어. 아니, 같이 있고 싶어서. 야, 오늘 밤이 끝나면 내일은 집에서 이렇게 헤어지면 또 언제 다시 보나. 다섯 명이 우리 이런 이제 이런 추억과 그런 감성으로 곡을 하나만 만들어줘. 곡은 만들면 그래서 우리 파트 하나씩만 줘봐봐. 근데 나는 꼭 남기고 싶은 게 있어. 폴라로이드. 폴라로이드? 제목을 폴라로이드로 해. 이런 게 재밌어, 곡 쓸 때. 제목을 폴라로이드로 하고 그래. 추억을 계속 남기는? 앞으로도 쌓여갈? 그거 해가지고 이번 여기 BGM에 넣을까? 나 진짜 발라드 잘할 수 있어. 할게. 해보자. 되게 커졌죠? 좋아, 나는 진짜 좋아. 근데 오늘 콩을 뽑아야 돼. 왜냐면 오늘 마지막이야. 그래, 안 하시오. 아, 됐다. 이제 가자가 돼야 돼, 내일. 맞아. 들어가자. 야, 이 집부터 시작이다. 정신 똑바로 붙들어매. 분위기 있는데? 와, 여기 쫄수 가야 되네. 계속 같이 있고 싶다. 역시 주인공은 달라. 왜 그래, 로코킹. 형, 그 길 형이 닦아놓은 거잖아. 많이 닦아놨지. 나는 한때는 그거였어. 로코 불도저라고. 우린 또 중장비 아니면 안 닦지. 넌 뭐냐? 포크레인이냐? 나는 그냥 한땀 한땀 세심하게 해서 장애인 소리 들었지. 아, 진짜. 야, 로코 베이비지 지금. 근데 난 너가 이제 막 OS 막 하고 싶은 것들. 형들은 또 영화에서 특별 출연 서로 했잖아.
기생 중에서도 그랬고 드라마도 같이 뭐 하고 드라마도 같이 하고 나도 Some My Way도 그랬고 사실은 같이 뭔가 좀 이제 나와서 그래 진짜 아, 나는 진짜 해. 나는 근데 엑스트라로 한 번만 써주면 나 얼굴 안 나도 돼 엉덩이만 나와도 돼 형 엉덩이만 나와 하면은 안 쓰지 엉덩이 아니, 나는 왜냐면 난 배우가 아니잖아 나 지나간 행인 아 왜냐면 내가 볼 필요가 없지 나는 서준이 영화 촬영장 가본 적이 없어 드라마 촬영장만 가보고 그때 우리가 경관의 피 같이 나 그때 좀 깜짝 놀랐거든 사실 와 이렇게 많은 스태프분들이 계시고 형 와. 뮤직비디오 촬영장도 그런데 뭐. 아니 뮤직비디오랑 좀 다르지 왜냐면 이건 엄청 길게 찍잖아 그래서 여기 한번 나오고 싶은데 이건 있어 생각해보면은 화랑할 때 우리 둘이 갔었어 화랑 때 갔었어 진짜 나는 아직도 기억해 무슨 씬이었냐면 서준이 형이 그 여주를 업고 다리를 돌담을 이렇게 돌담을 걷는 씬이었어 찍고 있었어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보러 간 거야 나중에 근데 형식이도 그렇고 근데 그 작품이 그렇고. 이 작품이네 맞아. 나 진짜 놀러 가고 싶어 나 화랑할 때 진짜 서준이 형한테 돈 진짜 많이 받았어 왜냐면 나 연기가 처음인데도 불구하고 나 그때 콘서트랑 병행했었어 투어랑 내가 이 대사를 읊을 때 어떤 감정인지를 내가 못 잡는 거야 처음이니까 난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얼타고 있을 때 내가 이 형한테 형 나 이거 잘 모르겠어요 라고 솔직하게 얘기했어 근데 잘하고 싶은데 잘 모르겠다 라고 얘기했을 때 형이 하나하나 다 잡아주면서 얘기해주고 그리고 또 그걸 다 음성 메모로 다 녹음을 해준 거야 박서준 이거 내가 근데 아 근데 우리가 아는 형은 그 되게 불안정했거든 그럼 이 형도 되게 힘들었어 그때 부담 많이 느꼈어 그치. 왜냐면 그게 그년이 예뻤다 다음 작품이었나 그랬을 거야 진짜 올라갈 맞아, 때였어 맞아, 맞아. 근데 형이 부담 느끼지 그럼 부담도 엄청 났고 나는 또 같은 배우로서 그런 상황에서도 그렇게 한 거는 대단한 거야 대단한 거야 진짜 그러기 힘들거든 근데 태영이가 고마웠던 게 자기가 지금 부족한 걸 알잖아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쁘지 그럼 물어보는 거야 근데 그런 사람을 나도 본 적도 없었고 잘하고 싶어 하는 거가 너무 느껴지니까 도와주고 싶은 거지 그냥 근데 그것 때문에 되게 좋은 사람들끼리 이렇게 찍으면 되게 재밌다 거의 다 이런 건가? 라고 싶은 거야 내 첫 작품이 이러니까 작품을 하면서 다 친해질 순 없잖아 없지 어쨌든 이번 여행 성공적 이번 여행 성공적 기간에 비해 엄청 성공적인 엄청. 거야 엄청 그리고 진짜 기억 많이 남을 거 좋은 추억인 것 같아 맞아 이거 시즌2 하냐? 이거 시즌2 할걸? 그래? 아 우리 그때는 그거 LA에서 만나는 건가? 근데 잘 안 되는 거 아니야? 잘 안 돼도 뭐 좋은 추억이니까 난 상관없어 다 재미없다 막 중간에 끊은 거 아니야? 그럼 시즌2 그냥 우리끼리만 우리끼리 하자 그래 핸드폰만 있으면 돼 나는 근데 이번에 만약에 우리 사진 찍은 것 중에 스틸 것 중에 괜찮은 게 있으면 뽑아서 액자 걸어놓을 예정이야 좋지 왜냐면 한 번도 이렇게 다섯 명이서 찍은 제대로 된 사진이 없으니까 사실 좋지 가수사진 한번 찍을래? 오히려 클래식하게 그냥 진짜 가수사진 찍는 데 가가지고 그러면 그거 정해야지 누가 엄마 아빠고 누가 그 뒤에 가고 누가 자리가 정해져 있잖아 누가 엄마 아빠 자리야 할 거야 뭐 서준이 형이랑 형식이 형이지 나 정장 입고 올 거야 그때 아빠 엄마? 아빠 엄마 하고 다 같이 정장 입어 다 같이 정장 입고 수트 입고 깔끔하게 헤어 메이크업 다 맡고 오고 그러면 엄마는 그 자리만 거기 하는 거지 엄마 아빠 하고 여장을 시키려면 가지야 아 그럼 가자 야 진짜 좋다 아 근데 오늘 마지막인 게 아쉽긴 하다 자자 이제 그래 그러면 간다고 형식이 지금 뭘 참고 있지? 아니 내가 나중에 나갈 때 막 부스럭거리는 거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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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좀 부스럭거려서 우리 깨워줘 부스럭거리면 어때? 마중 나가게 잘 자 잘 자요 맞다 알람 오늘 10시에 기사? 응 형식이 힘들겠다 형식이야 잘 갔다 와 형식이 없이 모르는데 어떻게 해라 나
서준이 형 자기 전에 빨리 자야지. 너도 안 맞잖아. 오늘 랭킹 경이네.